Yeah. Oh yeah.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자기 혼자만 창의적이면 뭐해?라는 주제로 혼자만 창의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집단으로 여러 명이서 창의적이면 좋겠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지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배달민족 서비스 다 아시죠? 그 서비스 운영하는 주식회사 우아한 형제들에서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창의 노동자예요. 저는 회사를 이렇게 전전하면서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가 아홉 번째 회사. 그래서 여기서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을 하고 있고 무슨 얘기를 하지? 뭐 이러다가 아 이번에는 그냥 여러 명이서 창의적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는 젊은 대한민국 청년들은 대충 약간 살짝 얼핏 뭐 조금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게 스타트업 회사다. 뭐 이렇게 재미있는 회사다. 그 회사의 대표님은 와 되게 특별한 분이구나 막 이런. 그래서 뭐 일하고 싶은 회사 이렇게 비춰져 있는데 대충 이렇게 검색 보시면 어떤 회사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회사 되게 재밌겠다 뭐 이렇게 좀 쟤네들 좀 또라이 아니야 막 이런 느낌도 갖곤 하는데 그 실제로 가서 일해보면 그 사실 일해보지 않고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일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비예요. 그 IT 회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빡세게 일해요. 재밌게. 그러니까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죠? 초특급 지식 계속됩니다. 창의력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갈게요. 회사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 여러분 이 창자 아시죠? 창! 이 한자어가 영어로 크리에이티브보다 되게 뜻이 좋아요. 그 비로소 뭐 이런 뜻도 있고 막 해치다 자르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막 만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안에 밝고 어두운 뜻이 하나로 같이 있어. 기가 막히죠. 이런 묘한 뜻이 있어서 되게 좋은 뜻인데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그러면 100% 다 손들어요.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 되고 싶죠? 난 비창의적인 사람 되고 싶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다 되고 싶은데 왜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대답이 다 달라.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재밌어서 막 이런 대답들 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창의적이면 돈 버는 거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창의적인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가난하게. 근데 행복하게는 살아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창의성은 돈과는 사실 상관없다는 얘기? 그리고 그러니까 창의성에 관련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해. 돈 필요한 것처럼 다 필요한데 사람이 태어나면 돈은 갖고 태어나지 않지만 창의성은 다 갖고 이렇게 선물처럼 갖고 태어나는 거 아시죠? 무지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엄청나게 뭘 만들어요. 막 그 도시도 만들고 제도, 법률, 막 로켓, 미사일, 막 핵폐기물, 아이도 만들고 그냥 엄청 만들어내.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다 창의성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 창의력이 커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막혀.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여러분들 주위에 창의성이 넘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뭐가 다를까요? 일반 사람들보다 뭔가 달라요. 뭔가 또라이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뭔가 영험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을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오늘 창의성 관련해서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창의성에는 차가운 창의성과 뜨거운 창의성이 있어요. 누가 나눈 거냐면 제가 나눴어요. 이건 초특급 지식이래니까 이건. 그래서 차가운 지식에 대해서 제가 스토리를 설명할게. 때는 벌써 60, 70년 전, 60년도로 들어가. 차가운 수영장에서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해. 하루에 50번씩 수영장을 왔다 갔다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잠깐 수영은 무엇일까? 나는 왜 운동을 하는 것일까? 왜 경쟁을 하는 것일까? 잠깐 수영을 할 때 신체 일부분을 터닝을 해서 돌면 경기가 된다는데 잠깐 신체는 손인가 머리카락인가 발인가? 엄청나게 추론과 논리적 사고를 하다가 아차 1930년대예요. 여러 사람들이 다 왜 손을 짚고 넘어가지? 발도 신체잖아! 이러면서 발로 플립턴을 해가지고 발로 터닝을 해서 수영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수영을 역사를 바꾼 사람이 있어요. 뭐 어쩌고 있어요, 사람이. 이 사람은 차가운 창의성이야. 논리적 사고, 추론적 사고로 본질을 파고들어서 혁신을 해. 뜨거운 창의성. 이렇게 햇살이 내리쬐는 데서 운전을 하다가 똥파리가 돼 운전석에 앉았네?
어머니 들어온 똥파리 하는 순간 똥파리에 흐르는 그 똥꼬에 흐르는 우윳빛깔 그 무지갯빛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 날개에 비치는 이 광선들의 신묘한 이 복잡함이여 우주의 신비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과거가 투영되면서 엄청난 영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순간 영감에 빠져가지고 가가지고 앞치마를 만들어 막 거기에 뭐 영감을 받아서 저의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는 어떠한 논리적 그 증거도 없고 논리적 추론 과정도 없지만 그냥 영감을 이빨이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뜨거운 창의성. 뭔지 아시겠죠? 가만히 보는 굉장히 이게 일시적인 창의성인가 하면 그냥 알 수 없지만 그냥 오 막 이런 뜨거운 창의성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네 그래?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례 당연시되고 있는 일상의 진부함을 벗어난 거예요. 다 오랫동안 수영을 오칠하게 하다가 잠깐만 왜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재발견한 거고 나는 똥파리는 더러운 녀석 하다가 아니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하고 우주의 신비를 깨닫는 거죠. 당연시된 이 진부한 것들이 새롭게 발견되면 세상이 풍요로워져요. 아시겠죠? 어쨌든 창의성 있는 사람들은 이 의례, 당연시되고 있는 의례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싸우세요. 어쨌든 이런 창의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서블리미트 오브 먼데인이라고 그 루드버스타인이라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 쓴 책인 말인데 되게 한글로 번역하면 어려워.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 하찮고 찌질한 일상이 장엄하게 바뀌는 순간이에요. 제가 말한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창의성의 근본이고 우리가 누리는 창의성의 어떤 풍성한 뜻인데 영감을 받는 거예요. 영감. 영감을 받는데 이게 영어로 inspiration이라고 해요. 이거의 뜻이 정말 뭐냐면 라틴어로 가면 스피라레라고 있어요. 스피라레는 무슨 뜻이냐면 호흡하다. 호흡하다의 뜻이에요. 되게 특이하죠? 그 과학 논문 같은 거 말고 역사서를 보면 진짜 역사서를 보면 인간의 탄생이 호흡으로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하죠? 창의성의 근본의 영감이 호흡과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신비로운 세상. 으흐흐. 자, 근데 이것이 너무 개념적인 어휘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멀뚱멀뚱 뭔 소리냐 이러잖아. 쉬운 말로 해드릴게. 이 영감을 호출하는 영감 콜링 문장 3개 오늘 한번 이거 우리 배우고 갑시다. 자, 영감 호출 문장은 되게 쉬워요. 어떻게 읽냐면 이거 왜 그래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랬어요? 이거를 좀 삐딱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빈정하고 이게 좀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얘기해야 돼.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건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이랬던 건가요? 이러고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 돼. 이건 뭐냐면 근본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이런 걸 해야지 상대방의 비난과 함께 내 창의력은 쑥쑥! 창의력은 쑥쑥! 감성이 안 오르세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의적으로 살려면. 그래서 모든 일에 이거는 왜 그러는가 원래는 뭐였는가를 알아내셔야 돼요. 그걸 알면 생각이 움터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창의적인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창의적이 됐는데 문제는 창의적인 사람이 모이면 다 창의적이 될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저희 회사가 있는데 저희 회사 입구에 가면 이렇게 Nice to meet you라고 써 있어요. 보통 회사에 가면 뭐 Welcome, Information, 안내 이렇게 써 있죠. 예쁜 디자인으로. 근데 저희 회사는 이렇게 커다랗게 써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그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Information을 쓰면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안 보잖아요. 너무 진부하고 흔하니까. 근데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봐요. 우리가 한 회사에 간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과 만난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우리 인사 나누잖아요. 그래서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거와 안녕 다르잖아. 그러니까 인사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이유인 거죠. 간판을 만든 이유. 저희 회사 대표님이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되게 장엄하고 귀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디자이너가 너무 재밌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제가 만일에 옛날에 일했던 그 회사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 대표님이 아이고 야 이렇게 좀 품격 있게 디자인 좀 해 이러겠죠. 디자인 이렇게 좀 싸 보인다고. 근데 꼭 그렇게 디자인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회사는 저기 잠실에 올림픽공원 앞에 있어요. 그 스포츠 축제 공원 앞에 있는데 저기 평화의 문 보시죠. 저희는 평화의 문 그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데 우리 회사랑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관계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회사 8층은 육상방이야. 그냥 관계를 만들었어. 그래서 육상방 앞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아는 토마스 버크 다 아시죠? 1896년 아테네 올림픽 때 금메달 딴 선수.
아 모르시는구나 이런. 그 과거로 가면 그 이 사람이 이때만 해도 그 달리기 뛸 때 지금은 다 이렇게 뛰잖아요. 이때 다들 이러고 뛰었어 이러고. 이 사람만 이상하게 뛴 거야. 이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바보 붕, 바보 붕 이렇게 불러. 이상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1등을 했네? 이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뜬 거야. 개구리처럼 크라우칭 스타트.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게 바보 붕 같은 이상한 것들이 했어요. 자, 11층이 있어요. 우리 11층은 또 육상방이네 그래? 딕 포스베리라는 이렇게 높이 뛰기 이렇게 훌러덩 뒤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훌러덩 뒤로. 이게 1900그 2, 30년 전에 다 앞으로 뛰었어.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열심히 동일한 규칙에서 오랫동안 훈련을 하다가 꼭 이래야 되나? 이러다가 뒤로 훌러덩 뛰었더니 남들보다 높게 뛰었네? 사람들이 이렇게 뛰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겠어? 바부붕 이랬죠. 근데 이 사람이 1등을 했어. 그래서 지금은 다 뒤로 훌러덩 훌러덩.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이 됩시다라고 했어. 그래서 회의실 옆에다 또 크게 이런 거인을 이렇게 훌러덩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깨닫겠지. 아, 난 2, 3년간 열심히 일을 했어. 아, 하지만 이 안에서도 나도 저렇게 훌러덩 뒤지는 사람처럼 다르게 해봐야겠다. 우리 부장님은 싫어하겠지만 뭐 이러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게 벽지야, 방구야, 공기야, 뭐 그림이야 이러고 아무 신경도 안 쓰겠죠. 하도 맨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가서 이걸 왜 그렸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그죠? 자, 12층에 또 스킨 점프가 있네. 처음에 스킨 점프도 다 일자로 뛰다가 누군가는 V자로 뛰었어. 이상한 포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멀리 갔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다 V자로 뛰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라고 회사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벽에다가 아름답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요. 오시구나. 또 계단이 있네. 계단에다 수영을 그려놨네. 이제 생각이 난다. 아까 차가운 창의성. 그죠? 이미 1930년대에 차가운 창의성을 이뤄냈던 그 사람도 우리 그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벽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플립턴, 수영의 역사를 바꾼 사람. 아시겠죠? 회사가 저희는 이따위로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창의성이 넘칠 것만 같죠? 자, 이렇게 하면 창의성이 넘친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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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러고 창의성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테리어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사람이죠. 그죠? 우리 회사는 일주일에 수요일 아침 30분씩 매주 빠지지 않고 대표님이랑 구성원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요. 수다를 떨어요. 그래서 우아한 수다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익명으로 사람들이 여러 질문을 해요. 그럼 대표님이 모든 대답을 하는데 모르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대답도 하고 다른 사람이 대답도 하는데 중요한 건 하찮아 보이는 하찮은 질문이 아니라 하찮아 보이는 질문들을 끝없이 해요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화장실에 소리 후졌는데 바꿔주세요. 쓰레기통 색깔이 이상한데 바꿔주세요. 오늘 우리 일터에서 맨날 음악이 나오는데 K-POP 좀 틀어주세요.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와요. 계속. 근데 대표님은 끊임없이 대답을 해주고요. 가끔 거룩하고 장엄한 질문도 와요. 뭐 4차 혁명에 앞서서 우리 기업이 나아갈 비전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거에 대답도 하죠. 그래서 장엄한 질문과 하찮아 보이는 질문들이 막 오는데 중요한 건 대표님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대표님이 기억력이 나빠서 계속 대답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 하찮은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런 대화를 안 해요. 왜? 내가 이따위 질문을 해봤자 대답도 안 하는구나. 12차 혁명, 6차 혁명, 나 100차 혁명이나 질문해야겠다. 의미 없고 거창한 질문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대화는 사실 하찮은 거에 많은 비밀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역시 깨닫는 소리. 그러니까 이런 하찮은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자, 조직을 말랑말랑 하려면 여러 이론이 많은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세바지 15일 해야 돼요. 15분 안 돼. 택도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15분 동안에는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렇게 하기에는 단순해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없고 그래봤자 잠깐 그냥 증발되고요. 그냥 제한된 시간에서 매일 하던 그 루틴한 시간에 그냥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것이 창의성의 그 원리예요. 매일 하던 시간에 어떻게 쪼개서 하지? 그리고 뭔가 제도화되어 있거나 만들어진 것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결과만 알기 때문에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러는데 이걸 처음에 왜 만들었지? 왜 지키지라고 질문을 해보면 깰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하찮은 이야기가 죽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비밀이기 때문에 뭔가 거창하고 멋있는 얘기만 하려다가 인생 망해요. 조진다는 거죠. 그리고 투명한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잘 못한다는 사실.
뿌옇게 지내는데 또 오래 지내면 뿌옇게 지내도 상관없이 살지만 투명하게 지내야 돼. 그게 건강하거든요. 사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세 개 불렀죠. 영감 콜링 세 문장. 왜 그래요? 처음에는 어땠나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는 질문을 꼭 해야 돼요. 비난을 받으면서 창의력 쑥쑥. 오케이. 이런 질문을 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개념적이어서 너무 어렵다는 분들에서 제가 실증 사례 하나.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젊은 분들은 회의라는 걸 징하게 할 거예요. 그 정말 의미 없는 회의들을 인생에 징하게 할 텐데 우리 회사도 회사에 취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무 보고 회의라는 정말 지독하게 재미없는 회의를 하잖아. 근데 누군가는 이때 질문을 하는 거야. 야, 우리 회의 시간에 딱 10분, 달랑 10분 종이 하나를 펴내서 한쪽은 칭찬, 한쪽은 반성. 그래서 칭찬에다가 적는 거야. 일주일 동안 내 동료들 보면서 깨알 같은 칭찬 하나를 적고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그 영험한 일, 나의 반성. 오, 너무 어렵죠. 나의 반성, 깨알 같은 칭찬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가서 회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일을 하찮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뭐 와, 당신 너무 사랑해, 뭐 칭찬해, 아 이런 거 하기 너무 오그라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깨알 같이 오그라들면 그냥 좋아요. 그러면 건강해지고요. 회의가 되게 풍성해져요. 이런 걸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구성원들이 조직마다 다 창의적으로 알아서 만들고 제가 하는 역할은 냅두는 거예요. 아 그래 하도 내가 못하는 걸 하면 너무 이뻐 죽겠어요. 그래서 하고 내가 하는 역할은 이제 이걸 오래 똑같이 하다 보면 이제 고만 좀 하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계속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딱딱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 하면 되고요. 하찮은 얘기들 제가 한번 장엄하게 해봤습니다. 끝.